요리의 이런 면이 훈유의 픽 3위 양재 미우땡.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양재천 카페 거리 틈에 슬쩍 껴있는 소바 전문점. 크, 소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기본이고요. 어르신들, 가족 단위 손님, 데이트 커플까지 하루 종일 손님들이 줄 서는 맛집인데요. 손님들이 꼭 주문한다는 특별한 면 메뉴 바로 요겁니다. 저거 뭐야? 저거 저 김밥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 면이 맞습니다. 이 김밥의 정체는요? 뭐야? 사이드 메뉴에서 출발했으나 너무나도 독특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이제는 이 집의 시그니처가 된 소바 스시. 저 뭐야? 특히 이 집 소바 스시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뭐야? 우승자 최강록 셰프의 레시피로 만든 걸로 유명한데요. 초밥 초를 버무려서 김밥처럼 돌돌 말은 상큼하고 달콤하게 만든 밥 대신 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비주얼 충격인데요. 근데 이거는 너무 본 적이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거라. 근데 이거 너무 김밥이랑 닮았는데. 김밥은 원래 김을 그 김에 밥을 넓게 펴가지고 속재료 넣고 둘둘 말잖아요. 네. 소바 스시는 초밥 만드는 단촛물에 적신 메밀 소바를 속재료와 함께 틀에 넣어 굳힌 다음에 김으로 둘러주고 예쁘게 썰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보통 오이 큼직하게 넣어서 시원하면서도 약간 심심한 맛으로 먹는데요. 이 집에서는 새우튀김, 아보카도, 달걀말이 등 알찬 속재료를 넣어서 소바스시를 단순한 사이드가 아닌 하나의 훌륭한 면 요리로 만들어. 이야, 이거 이제 비주얼 충격이다. 이 소바스시를 욕심내서 한 입에 앙 하고 삼키면요. 김밥이랑 식감이 완전 달라. 진짜 저는 문화 충격이네요. 네네. 예, 이렇게 면을 소바 스시. 와. 다이어트 하니까 새우튀김 빼고 오이 넣어주세요. 메인 작가. 어? 이런 식으로 속재료를 알아서 바꾸기도 한답니다. 자, 후루룩 먹는 것만이 면 요리는 아니다. 세상 독특한 소바 스시가 있는 양재 미우땡이었습니다.